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강원 동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면목동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특별히 그 부교역자로 주일학생들 맡아서 129명을 제가 맡아가지고 3년 동안에 800명을 만들었습니다.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부모들이 다 그 아이들을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 300여 명 나오던 교회가 1000명이 훨씬 넘는 이렇게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. 부목사를 마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강원도로 도망을 갔습니다. 밤중에 도망을 가서 강원도 영월에서 한 8년 그래서 교인이 한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. 그 교회에서 8년 있는 동안에 감사한 것은 교회가 발전하고 목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한 달도 빼지 않고 23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27번 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. 정말 우리가 내가 큰 교회 엄청난 일 생각하지 않고 가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셔요. 그 뭐 감자나 이렇게 먹고 옥수수나 이렇게 뿌려 먹고 또아리 장사하던 친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제가 키운 학생들 가운데서 65명이 목사가 됐습니다. 젊었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거기서 절실히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갈 때 정말 막막합니다. 그런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후원자 절대로 믿지 마세요. 후원 믿고 갔다가는 반드시 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.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저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그저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주님께서도 하셨잖아요. 산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요. 제가 그 강원도에서 그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정말 한 푼도 교회에서 받지 못하고 집사람이 애들 셋 데리고 밤차를 타고 올라와서 친정집에 와서 10만 원, 20만 원 가지고 내려와서 또 이 청량리에서 신발 가게 하는 같은 동료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저 우리 1년 쓸 신발은 대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어도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심히 잘 되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서 저를 청하더라고요.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영주 제1교회 목사 시무에서 제가 갈 때는 한 1000명 모였어요. 그 교회가. 그런데 제가 한 4년 있는 동안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때 저는 교회의 습성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장로님이 쉬운 7명
제일 깐깐한 교회. 목사님이 1년 6개월 평균 시무하시던 교회. 교회는 거의 100년이 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, 이 교회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절실하게 경험하고, 그 교회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커요. 교회 문제로 갈 길이 없고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, 한 3개월을 겨울인데 사택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지냈습니다. 밤에 저는 강대상에, 집사람은 중강당에, 우리 장모님은 평신도상에 밤새도록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. 마지막에는 죽고 싶더라고요.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옵니다. 이렇게 살 거에 뭐 있냐 말이야. 차라리 데려가세요. 네. 데려가세요. 그랬더니 사탄이, 야, 이놈 교회는 목사에 대한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는 교회다. 네가 희생하면 이 교회가 다시 될 거다. 아, 그러고 글쎈 목 매달아 죽으래요. 저 십자가에.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. 그런데 가론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하는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는 안 죽겠어요. 죽여주세요. 죽여주세요. 하고 쓰기도 하는데 내 손에 피가 뚝뚝 떨어져요. 그래서 달밤인데, 겨울에 눈이 와, 새하얀 달밤인데 내 손에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내가 예수님 경지에 이르렀나 보다.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. 야,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. 교만이라는 것은요,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코를 만져봐도, 입을 만져봐도, 눈을 만져봐도 내게서 난 피가 아니에요. 아이고야. 2,500명 들어가도록 교회를 크게 다 개축을 해놨는데, 그것은 얼마 되지 않은, 몇 개월 되지 않은 교회인데, 쥐가 저 천정에서 고양이에게 잡혀 죽었나 보다. 그러면 얼룩이질 텐데 하고 쓱 올려다 봤는데, 바로 제 앞에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. 가슴에 룰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래로 고개를 숙이시고,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다. 너는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느냐. 이 말씀은 제가 지금 82년 사는 동안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.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. 이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가지고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. 그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피가 제 몸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. 그 기쁨으로 참 모든 일을 행하게 됐어요. 내가 죽을 때에도, 힘들 때에도 한 번도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삽니다. 거기에서 모든 걸 잘 해결해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서울에 와서 노량진에서, 이 노량진은 참수한 사람들을 갖다 묻는 그 언덕이에요. 보통 이제 한강에서 사형수를 이렇게 참수하고 거기서 이제 죽은 시체를 갖다가, 그래서 사육신묘도 노량진에 있죠. 그 무덤에는
그 교회에서 14년 동안 거기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. 그러므로 교회의 아픔, 교회의 참 부정적인 문제들,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갈등들, 서로 간에 이런 모든 문제들 정말 목회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6개월 동안을 그때도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강대상 위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. 그 창문 이 옥상에 있는데 모 장로님은 거기 와서 목사님 저주하는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. 예? 마귀새끼 같은 목사 불러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막. 여러분 일곱 교회 제가 계시록을 다 암송하는데 여러분 일곱 교회 자세히 가서 보세요. 그 교회들이 칭찬받는 것도 많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오죽하면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서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세우신 거죠.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. 정말 선교사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.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요. 내가 한 달에 70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 로제에 걸리는 거예요. 자 숭실대학교 가서 강의해야지. 또 뭐 헌신예배, 뭐 집회, 또 노회 이런 일들 때문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하여튼 설교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. 그다음에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할 수가 없어. 왜 많으니까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더구나 부목사면 모를까 당회장이 되면요 교인들 신방 안 합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영주에 있을 때도요 1200세대를 1년에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. 그 쉽지 않은 거예요. 토요일만 빼놓고 계속해서 돌 그 가정들을 알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. 그만둘 때 깨끗하게 다 물려주고 나왔어요.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숭실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회 다 결정되고 총장의 인준을 받고 이제 위임 최초의 숭실대학교 목회자로서 교목이 아니라 아주 목사로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지원하던 우크라이나 선교사 최영빈 선교사님이 이 최영빈 선교사님은 우리 잘 아는 최건룡 목사님의 손자예요. 아주 친한 가까운 친구인데 너 목회 그만났다는데 와서 나를 도와다오. 아까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 이게 내 머릿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. 나는 여기 참 좋은 자리가 있는데 아 이거 와서 도와달라니 말입니다. 꿈이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바울에게 오르는 손이 유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유럽으로 하는 그 손짓이 자꾸 생각나요. 그래 주님이라면 좋은 데보다는 나쁜 데로 가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가겠다 그랬대요. 우리도 가겠대요. 큰 놈은 과기대학교 물리학과 3학년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둘째 놈은 미술대학교 다니는데 그거 포기하고 셋째는 우리 장신대 올가니스트 올갱반대 졸업반이에요. 그거 포기하고 세 자녀들이 다 가겠다. 청년기인데 아니다.
우리는 사명을 받아갔지만 너희들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야 할 때가 됐다. 아니래요. 자기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시는 거래요. 다섯 식구가 갔어요. 가서 그 친구 열심히 1년 도왔더니 아, 이 친구가 나가래요. 이제는 가서 스스로 목회했죠. 선교하라는 거예요. 그때 받는 그 아픔.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에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. 그러나 아,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초청으로 하는 것이, 그리고 어? 이 사람 도우러 오는 것이 원치 않는 거구나. 우선 거기서 물러나와서 스스로 그 교단의 제일 어른을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는 그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하나님께서는요, 늦게 갔기 때문에 늦게 간 대로 하나님이 쓰셔요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, 도대체가. 그래서 막내 뭐야, 아버지 지혜가 뭐냐, 아이고 아버지 지금 40번째 묻는 거예요. 기숙사예요, 기숙사. 아유, 그렇구나. 앞세지지, 앞세지지, 기숙사. 그래서 제가 기숙사는 잊지를 않아요.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. 오죽하면 개들을 보면서, 야, 너는 행복하다. 어쩌면 그렇게 주인 말을 잘 듣냐. 말하는 대로 다 하거든. 그러니까 막 개가 부러운 거야. 한 달에 70번 설교하는 사람이 한 마리도 모르거나 못하니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전 집사님 한 분, 그 고려인 집사님 한 분, 말을 잘해요, 한국말을.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설교를 훈련을 시켜요. 매일 설교를 그냥 한 번 하고, 두 번 하고, 열 번 하고, 그냥 스무 번 하고. 강대상이 딱 올라가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못 하시는 거야. 기가 막히지, 설교사가 올라갔는데. 기도하다가 아, 이게 안 되겠다. 내가 내 뜻을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.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. 그래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. 이거를 좀 암송해 오십시오. 그래서 그럼 암송을 시켰어요. 저도 암송하고, 암송하고. 그 나라 말로 암송하는 거니까 이분이 또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예요. 그래서 고고학 박사시거든. 그러니까 아주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 암송을 다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. 그냥 힘차게 하니까 그냥 저보다도 더 힘있게 막 하는 거예요. 처음 듣는 설교죠, 이 사람들이.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설교하는 분이 있겠어요. 성경은 읽었어도 그게 실제적으로 전파되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. 아, 교인들이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. 그러면서 그 나라는 설교를 한 목사님만 하지 않아요. 1번 타자, 2번 타자, 3번 타자, 4번 타자, 5번 타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설교를 종합해서 오늘은 이런 말씀, 이런 말씀,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목사님이 결론을, 설교를 결론이에요. 그냥 목사가 뭐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선 전부 나가서 일해요. 목사들이 뭐 운전도 하고 뭐 세멘트 일도 하고 뭐 하여튼 모든 목사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. 토요일 날 쉬는 날 와서 교회나 돌아보고 주보나 만들고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. 신방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그저 예배 시간 또
앉아서 맨 처음에 10시에 예배 시작하면 9시에 다 그 디아코니 애들 다 모여서 응? 부탁을 합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. 자기는 다 근데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힘있는지. 너 남실부터 나오지 마. 그러면 출교해요.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안 받아줘요. 저놈은 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.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랑 목사님의 본인은 대단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뭐 한 말 할 수도 없고 목사님 너 앉아서 그냥 그 교회에서 주는 것도 없고요. 자기 헌금하면서 성김이 교회당에 애착이 전혀 없는 거예요. 이런 데 가서 선교사로 왔다는 분이 더구나 외국에서는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. 존경하고요. 한국 교회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재난 가운데서 교회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렸다 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보는 관점이에요.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왔다 하면 굉장히 존경을 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목사님들을 예, 학교로 초청을 했어요. 제가 예, 목사원, 박사원 그 과정을 제 제자들이 한 300여 명 됩니다. 그래서 이 재난 때 하나님께서 미리 22여 년 전에 저를 거기 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어제도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데 제가 거기 없는 게 안타깝고 제 손으로 그 목사님들 장례에 치른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한 100여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고 거기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좀 본받으십시다.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절대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.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마십니다.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가 목사도 해서 장로일 때는 우리 집에서 티슈를 썼는데 목사 된 후로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. 장남으로서.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도 아버지는 다른 데 나가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.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. 만약 그렇게 하면 제가 실비만 지원을 하겠습니다. 아무도 웃고 대답을 안 해요. 1년 6개월 만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렉이라는 친구인데 좋다 그렇게 하자. 우선 같이 기도하고 이 친구는 교회 얻어준다고 해도 싫대요.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 올 때는 공원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우물 있는데 거기서 기도합니다. 예배 드립니다.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무조건 그날 된 헌금을 전부 지역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. 그리고선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서 한 달에 200불씩 지원했어요. 거기다 또 200불 더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네 집에서 불쌍한 사람 좀 초청해서 먹여줄 수 있겠니? 그렇게 하겠대요. 까만 얘기가 있는데도요. 그 사람들을 다 와서 먹이는 걸 보고 야 정말 한국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어요.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. 그러더니 6개월 만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30여 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주종관계로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봉투에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 보고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그저 주머니에다 그 쓱 넣어줍니다. 누가 얼마를 지원받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뭐 어떤 뭐 친구 관계지 전혀 뭐 교회를 세워도 전부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제 것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쟁에서 나와 있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. 잘할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필요한 것은 또 지원해 주셔요.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하나님이 하셔요.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건요 절대로 교회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 믿어서도 안 되고 후원자 믿어서도 안 되고요. 그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. 그분 앞에서만 내가 바로 서면 제가 죽게 되어서 10개월 동안 그 현지 교회 그 병원에서 말입니다. 그 열악한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죽음 가운데 제가 계시록을 암송했잖아요. 그때 계시록에 나타난 그 고통 아픔을 제가 다 겪었어요.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나가래요.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대. 그 나와 일주일 후에 오래.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드레싱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추운 겨울인데 아주 철판 그 침대 누이고 나를 묶더라고요. 아 근데 그때 고난 주간에 또 야 나를 묶더니 젊은 여자가 오더니요 입을 다 벗겨놓고 나는 실밥을 뽑는 줄 알았어요. 아 그랬더니 칼로 다시 짜개는 거예요. 몸은도 안 하고 그냥 생사를 짜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겠다고 제발 이게 몸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늙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보장이 없대. 아 그러면 생사를 막 잘라내는데 용을 쓰면서 그때 주님을 생각했어요. 아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을 때 이런 고통이셨겠구나. 근데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지금. 그래서 마태복음 어제도 마태복음 암송하다 왔어요.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, 요한계시록. 그래서 해마다 그저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차를 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건 다 성령께서 제게 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참 너무나도 예쁩니다.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 따라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.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. 네. 보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